여기 있는 이 장비는 휠로더라는 건설기계입니다.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지만 도로 주행은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보기 쉽지 않은 장비인데요. 오늘은 이 휠로더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운전과 작동을 해야 하는지 매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휠로더라는 명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더라는 뜻은 무언가를 실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로더의 종류에는 타이어식 휠로더와 무한궤도식 트랙로더가 있습니다. 두산에서는 이 타이어식 휠로더를 생산하고 있고, 오늘은 이 DL400-5L 제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휠로더와 불도저가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휠로더와 불도저는 엄연히 다른 건설기계입니다. 불도저는 이곳에 버켓이 아닌 도저 블레이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토사를 밀어내거나 평탄화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는 반면에, 휠로더는 이렇게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버켓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토사, 비료, 골재, 폐기물 등을 퍼서 운반을 하거나 덤프트럭에 적재를 하는 상차 작업을 주로 합니다. 장비의 앞부분을 프론트라고 하는데요. 이 프론트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론트는 크게 팔을 의미하는 암, 그리고 바가지를 의미하는 버켓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암과 버켓을 작동시키는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암 먼저 설명드리면, 암은 이곳에 있는 두 개의 암 실린더가 수축 팽창을 하게 되면 이 암이 상승을 하거나 하강을 합니다. 버켓은 이곳에 있는 버켓 실린더가 수축 팽창을 하면 이 버켓 실린더와 연결된 틸트 레버가 앞뒤로 움직이게 되고, 이어서 연결된 이 푸시 링크가 움직이게 되면 이 버켓이 오므라졌다 펴졌다 합니다. 다음으로 장비가 어떻게 주행하는지 구동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엔진이 있고요. 이 엔진에서 발생한 회전력이 트랜스미션으로 전달이 됩니다. 트랜스미션은 이 안쪽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트랜스미션의 역할은 장비의 전후진, 방향전환과 기어 변속을 담당합니다. 트랜스미션의 구동력은 이곳에 보이는 프로펠러 샤프트를 통해 장비의 전축과 후축으로 각각 전달이 되고, 축과 연결된 타이어에 의해 장비가 주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휠로더의 조향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이 앞바퀴가 좌우로 회전을 하면 조향이 됩니다. 하지만 휠로더는 이렇게 앞바퀴가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향을 할 수 있을까요? 휠로더의 프레임은 크게 프론트 프레임과 리어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각각의 프레임을 이곳에 있는 피봇 조인트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운전실에서 핸들을 조작을 하게 되면 이곳에 있는 좌우 조향 실린더가 수축 팽창을 하게 되고, 이 휠로더가 굴절이 되게 됩니다. 그 굴절된 상태에서 전진, 후진을 하게 되면 휠로더가 조향을 할 수 있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굴절식 조향 방식 때문에 작은 회전 반경을 가질 수 있어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운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론트 작동 방법 먼저 설명드리면, 프론트는 이곳에 있는 레버로 동작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암 작동 레버, 왼쪽에 있는 것이 버켓 작동 레버이고요. 이 암 작동 레버를 당기게 되면 암 상승, 밀게 되면 암 하강이 됩니다. 버켓은 이 버켓 작동 레버를 당기게 되면 버켓이 오므라들고, 밀게 되면 버켓이 펴집니다. 다음으로 주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행 방법은 자동차와 거의 유사한데요. 이곳에 핸들이 있고, 이 핸들 왼쪽에 전후진 레버와 이렇게 변속을 할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이 레버를 통해서 전진 1단에서
전진 4단까지 수동 변속을 할 수 있습니다. 변속은 이 스위치를 통해서 자동 변속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왼쪽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수동 변속, 가운데 불이 들어와 있으면 1, 4단 자동 변속, 오른쪽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2, 4단 자동 변속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브레이크가 있고요. 브레이크는 좌, 우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밟거나 오른쪽을 밟아도 동일하게 브레이크가 작동되고, 이 브레이크 오른쪽에는 가속 페달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직접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암을 올려서 버킷을 일정 높이, 지면에서 일정 높이만큼 띄워놓고 파킹을 해제한 다음에 전진 기어를 넣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악셀 페달을 밟으면 주행이 됩니다. 이 장비의 전진 최고 속도는 36km까지 가능합니다. 후진은 후진 레버를 넣고 브레이크를 떼면 주행이 됩니다. 후진 최고 속도는 18.5km입니다. 설명해드린 프론트 작동 방법과 전후진 방법을 복합해서 사용하면 이렇게 흙을 버킷에 담고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휠로더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와 주요 부위의 명칭과 운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